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줬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좋아해 주실 줄 몰랐어요. 커뮤니티에도 글이 진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직장인도 해주세요. 새내기도 해주세요. 2학년도 해주세요. 3학년도 해주세요. 4학년도 해주세요.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도 많이 기획을 해볼 테니까 댓글 남겨주세요. 가져가시고 저희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하지 마요. 하지 마 진짜로. 하나 둘 셋. 알파벳 이거 너무 뭐 어떻게 이거 그래주 설마 그래주에이션이에요 이거? 아 있어요? 아 뭐야 이거 진짜 Happy graduation. 오신대 이제 온대 지훈님, 보훈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늘은 고생했죠. 못 썼어요. 예전에서 수원. 수원에서 혹시 배 안 고파요? 우리 피자 시키긴 했는데 또 딴 거 먹고 싶은 거 있어요? 피자랑 뭘 먹으면 좋을까? 뭐 떡볶이. 저는 닭가슴살 소세지입니다. 안쓰럽게 쳐다보고 나 행복하니까. 옛날 지금이야 교실 분위기나 뭐 이런 건 다 똑같겠지? 소음도 이제 없어져가지고. 아 맞아. 아 근데 너무 너무 재미없어요. 맞아 인정 혼자야. 그 랜선으로 그 수업도 한동안 했었어요? 네. 잤어요? 공부했어요? 당연히 공부했죠. 일단은 어떤 네. 메이크업을 받고 싶은지 고민을 하나씩 들어볼게요. 제가 지우부터. 저는 미간이 되게 넓고 눈도 작아서 원래 좀 밋밋해 보여서 미간? 네, 저는 생활 동안 여기 여드름이 너무 아, 나도 수험생인데 막 수염이 여기 막 수염이 막 이러신 줄 알았어. 눈도 하얗게 한번 해보겠는데 제가 하면 또 안 어울리더라고요. 아, 미간 부분이 좀 고민이고 입체적인 느낌으로 네. 가보실게요. 네. 가능해. 네, 가능하시고요. 조인 씨는? 저도 미간이 넓고 우리 아까 옷도 비슷하고 미간도 똑같이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주근깨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도 가려지기는 다 가려지는데 너무 두껍게 메이크업한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 맞죠? 맞아요. 네. 그래서 지윤님은 48만원 나오시고 도윤님은 352,000원 나오셨습니다. 결제하고 가세요. 잠시만요 이게? 네! 이렇게? 아 제가 부끄러움이 진짜 많아서 저 다리 오들오들 떨리는 거 보이세요? 떨려서 진짜 오늘 받침대가 불안정해. 하나 둘 셋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우리 지우부터 한번 자 시작을 해볼게요. 아 저 근데 네. 저 드릴 거 있는데 그래 나 저거 뭔가 했어. 어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취미가 베이킹이어가지고 베로킹. 아 진짜 너무 너무 귀엽다. 직접 만든 거라고 이거를? 자, 한번 볼게요. 대기가 오래였거든요? 그래요? 어, 진짜 연기야 진짜 맛있어. 사이다. 자, 이제 저희가 환영의 의미로서 신으로 모신다는 뜻에서 이거 아시죠? 도현님은 친구분들이 여기 나온다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자 레오제이 컴퍼니입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진짜 손 벌벌 떨면서 와
같이 신청한 친구한테 바로 전화해서 야 어떻게? 이러면서 좋겠지 뭐 그럴 거야 진짜 고마워요 진짜 좋은 컵도 진짜 선물해주고 잘 마실게요 우리 약간 오레오들 대표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자기소개를 먼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2022년 대표 오레오 김주윤입니다 너 모집하는 거 언제 봤대 이걸? 고3 메이크업 이렇게 써있어가지고 네. 제가 작년부터 기다렸었단 말이에요 아 진짜? 네, 꼭 한번 뵙고 싶어가지고 바로 신청했죠 그 제가 듣고 계세요? 머리 되게 길다 네. 요즘에는 두발 이런 게 없나 봐요 너무 옛날 얘긴가? 요즘 염색도 염색도 돼요 이제? 살짝 갈색 정도 우리 동년배들은 지금 약간 신기할걸? 여기다가 자를 딱 갖다 대고 뭐 이렇게 삐쭉 해가지고 머리 길이 좀 그랬거든요 어이없네 우리 동년배들도 이거 공감하시죠 그죠? 우리 동년배들 자 이거 해볼게요 발라주는 거는 순플러스 제품인데 얘가 확실히 자극이 진짜 없고 이런 여드름성 피부들 이런 피부들한테 진짜 좋고 아니요 무슨 전공이야? 그냥 궁금해 저 건축공학 설계 설계 이과 오래요 이과 오래요 지금 약간 도윤이도 좀 심심한 거 같아서 도윤이도 하나 해줘야겠어 이제 파운데이션을 올려줄 건데 파운데이션은 혹시 알아? 땡이돌아 아, 네 요즘 마스크 쓸 때 안 묻어놔서 너무 좋더라고 오케이 오 아주 깔끔하고 좋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럼 대면 수업 이런 것도 많이 했어요? 거의 다 비대면 수업으로 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예전에 짝꿍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갈라져서 따라왔고 오 뭐야 이거 너무 재미없겠다 수업인데 안 떠들어야지 수업시간 안 떠들어야지 어, 나 방금 너무 선생님 같았어 떠들 수도 있는데 이런 거 떠드는 게 또 재밌는데 그죠? 20살 되자마자 뭐 했어요? 저 20살 되자마자 가서 샀는데 민증검사를 안 하는 거예요 아 원래도 원래도 됐었는데 그래. 아, 저는 MBTI 뭐예요? 저는 ESFP 저 ENFP 어머 누가 더 괘씸해요? 잠깐만요 아니 이거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캡처한 애가 당연히 캡처한 애가 근데 나는 첫 번째인가 봐 헐 잠시만요 너무 힘들잖아요 과제를 하고 이러는 거는 근데 마지막에 그렇게 된 거는 너무 화날 것 같아 근데 이 중에 나를 도와주려 한 거니까 내가 뭐라 하진 않겠지 근데 짜증난다 너무 화난다 100kg 찍는 거는 그냥 걔는 그냥 그런 앤 거지 렌즈 끼기 5242번째 들어갔어요? 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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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가진 아이섀도는 페리페라의 포브스 선정 제법 젠틀한 핑크 평소에 핑크 같은 거 좀 많이 발라보셨어요? 아니요 저 핑크 한 번도 안 발라봤어요 진짜? 오늘 핑크 한번 도전해볼까요? 네 괜찮으세요? 이거 본 적 있으세요? 이런 팔레트? 네 원래 많이 봤어. 그죠. 인기가 얼마나 많으면 지금 이게 11호예요. 딱 보면 구성이 데일리한 컬러부터 시작해서 요 글리터까지 들어가 있어서 화려한 메이크업까지 가네요. 특히 이런 포인트 컬러까지 있어서 아이라인 그리거나 포인트 컬러로 주기 너무 쉬워. 쿨톤 메이크업에 핑크톤을 화사하게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 컬러 진짜 사용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색조합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사용하면 간단한 음영 컬러. 난 조금 더 화사하게 가고 싶다 하면은 이런 컬러. 이런 글리터니까 언더 부분에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처음엔 좀 데일리하게 가볼게요. 깨끗하게 먼저 정리를 해줄게요. 제일 어두운 컬러로 눈 앞뒤로 지금 터주고 있어요. 자 이제 핑크 올려볼게요. 핑크는 요 컬러, 로즈 핑크 컬러를 살짝 올려줄게요. 펄은 진짜 손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예쁠 것 같아요. 가볍게, 깔끔하게. 오, 오케이. 이 페리페라가 19,000원대로 되게 가성비 좋은 팔레트예요. 근데 올리브영에서 이제 24% 할인 14,000원대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20살이 되시는 분이라든지 새내기 분들 약간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잘 쓰실 것 같아요. 쿨톤 메이크업 하시고 싶으신 분 정말 추천드립니다. 대학교 가면은 뭐 하고 싶은 거 없어요? 대학교 가면 연애 좀 해보고 싶어요. 도윤이는? 새로운 친구들 많이 사귀어보고 싶어요. 연애는 안 하고 싶고? 하고 싶죠 당연히. 아, 연애에 대한 로망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요게 바로 이제 아이돌들이 하는 블링블링한 오 진짜 예뻐
다음에 이제 블러셔 해볼게요. 블러셔는 날씨요정 등극해랑 피크닉 같이의 컬러. 이렇게 밝은 컬러를 사용하면 피부가 되게 꽃샷이 맑아보여. 자, 이제 마지막 립입니다. 립은요, 제가 이번에 페리페라에서 신상인데 너무 예쁜 거예요. 봄 신상으로 쓰기에 첫 번째 컬러 뮤트립 핑크. 이거는 9호 쿨받는 핑크. 이번 봄에 쓰기 너무 좋은 컬러예요. 너무 예쁜데? 여요와고 여기에 뮤트립 핑크. 어머머머 진짜 예쁘다.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 완성됐습니다. 제가 오늘 결 되게 좋아 보이는 파운데이션으로 나스 거를 가져왔는데 진짜 촉촉하게 잘 발리는데 결이 진짜 살아있어. 오, 다른 사람. 그죠, 신기하죠. 피부 너무 중요하잖아. 보통 누나가 있으면 메이크업도 막 해주잖아요. 네. 메이크업도 많이 받아봤어요? 네, 오히려 제가 이런 쪽에 더 관심이 많아서 고데기도 해주고. 고데기 해주는 남동생이래. 남동생이 고데기를 해줘? 누나한테요? 대박이다. 어떻게 할 줄 아세요? 알고리즘 뜨는 거 보면서. 아, 대박. 지금 여기 계신 누나분들이 다 흥분했어요. 이게 바르기 너무 쉬워요. 보이시죠? 그냥 정말 대충 바르고 있는 거거든요. 바를 수 있겠죠. 이 정도면, 그죠? 네. 고데기도 해주는데 뭘, 누나. 다른 사람. 메이크업 끝났어요, 벌써. 수고하셨습니다. 자, 눈썹을 좀 다듬어 줄 건데 여기가 여기에 비해 지금 눈썹을 그려볼게요. 너무 이렇게 빠르게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한 올, 한 올 심는다 생각하고 손으로 터치 터치 이러면 끝. 너무 쉽다, 너무 쉬워, 그죠? 그 다음에 페리페라 2호 이걸로 콧대 세우고 눈 음영 주고 윤곽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눈썹 앞머리부터 이렇게 이 뾰족한 게 눈썹 앞머리를 타고 넓게 잡아준 다음에 끝은 날렵하게 뾱! 근데 남성분들은 여기 부분이 좀 샤프하게 들어가야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조금 싫으시다 하면은 이런 부분 좀 동글게 동글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거 알겠어요? 네. 뭐 알겠지? 고데기도 좀 잘해주고. 오. 립은 약간 좀 촉촉한데 혈색이 도는 걸 쓸 거예요. 렌즈를 사는 건 어때요? 근데 친구들이 다 안경 벗는 거 싫어해가지고. 친구들이 스파이네. 굉장히 절교해. 바르신 다음에 콧대 톡톡톡톡 두드려서 한 번 더. 와, 너무 자연스럽죠, 그죠? 진짜 입술이잖아요,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저희 버킷리스트 하러 갑니다. 인생 네컷 찍으러 갑니다. 그래도 개개인 남기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지우랑 한 번 그리고 도윤이랑 한번 이렇게 찍자, 그죠? 오늘 반갑습니다. 저희 하루 더 있다 갈 거예요. 여기 사람 많아. 되게 핫한가 봐. 이렇게 왔습니다. 난 여기 처음 와봐. 경주에서 찍으신 게 화장실이지 않나? 포토이즘. 포토이즘이래요, 보통. 나 먹고 싶어. 거봐, 이게 찐팬. 아, 안녕하세요. 아, 진짜 오레오예요. 안녕하세요. 아, 저 오레오 색깔이시네, 이렇게. 그럼요, 당연히 되죠. 맨날 지효만 좋아하던데? 아니에요. 맨날 지효만 좋아하던데? 가격 신경 쓰지 마. 하고 싶은 거 다 해. 저는 그렇게 신경 쓴다고? 그렇게 고민한다고? 너무 잘 나온다. 어떡해. 헐,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그러세요. 이쪽 하트. 그거 알까요? 세 장 남았어. 뭐야? 권심쟁이. 진짜. 약간 이게 국룰이라던데? 아, 진짜요? 이거 아니면 뭐 이거? 국룰에. 국룰? 나 카메라. 카메라도 가져가. 벌써 밤이 됐어요.
두 번째 버킷리스트예요. 여기서 이제 저녁 먹기 시킬까요? 네. 맛있는 거? 네. 바질 파스타? 이거랑? 라자냐? 감자? 로메인? 일단 그렇게 주세요. 너무 웃긴 게 둘이 다시 또 이렇게 돌아왔어. 이거 샐러드 좀 드시기 쉽게 이거 접시 나눠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서비스고요. 감사합니다. 오 마이 갓. 보시면 감자를 무조건 드셔야 돼요. 감자가 너무너무 맛있어요. 여기 이거 먹어봐. 진짜 진짜 먹는다. 이곳이 메인. 진짜 맛있는 거. 진짜 맛있어요. 근데 너무 맛있죠. 원래 어렸을 때는 뭐가 잘요? 비행기 조종사. 그 이후에 가수가 되고 싶다가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다가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해야겠다 해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했는데 학교 열심히 다니자. 그러면 학교 열심히 다니는 건 뭐하지? 유튜브를 하면 되겠구나 해서 유튜브를 했던 건데 처음에는 학교도 같이 다니시면서 병행했어요. 그리고 나 작년에 졸업했어.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졸업장 받아. 먹는 거든 노는 거든 진짜 많이 많이 어릴 때부터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진짜 재산이 돼. 그러니까 꼭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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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저것 막 돌아다니면서 경험도 하고 연애도 많이 많이 하고 알았죠? 좋은 거 싫은 거 다 해봐요. 다 먹는 거 먹었어. 진짜 오늘 맛있었어? 괜찮았어? 너무 맛있어. 메이크업 맘에 들어? 진짜 너무 좋은 게 있었어. 진짜 나도야 진짜 만나니까 너무 행복했어. 그래서 밥 한번 먹자. 그리고 연락해. 한번 먹자.